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씩씩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전과 동일하게 우리 김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근데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그 말을 따라야 합니다. 예.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릅시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진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아, 주를 위해서 내가 순교는 못할 망정, 뭐 왕따를 당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예. 아,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는요, 항상 여기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운데가 은자리, 뒤에는 잠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뒤에 별로 계시지 않아서 좋아요. 네. 오늘 말씀 전해보니까 반응을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예. 별로 그런 교회가 없는데 반응을 참 잘해주셔서 말씀 전하기가 아주 편하고 좋았습니다. 또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오랜만에 느끼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다 가족들 분위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또 먹는 게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예, 오늘 밤에도 또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참 이렇게 교제가 풍성하고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합평한 그런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리그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세월이 흐름 속에서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 그 많은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요즘에는 마찬가지예요. 다 다음 세대에 관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비율이 가장 많은 좋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3천 명이 새 가족이 등록한다면, 물론 지난해는 2,500명밖에 등록 안 했지만 그 중에 우리 대학 청년부 애들이 60%입니다. 청년부 등록 비율이 많아요. 예. 참 좋은 현상이죠. 예. 그만큼 다음 세대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또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교회가 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다음 세대들 왔으면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미한교회 가게 되면 찬밥이 아니구나. 세미한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굉장히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예, 막 배꼽을 내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막 바닥을 쓸고 다니고, 예, 예배 시간에도 모자를 거꾸로 쓰고도 있고, 예, 그래요. 아, 또 예배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만의 멜로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벌써 은혜되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다음 세대들은 그런 찬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그 찬양이 너무 은혜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20대 초반의 아이들은요, 그 찬양 부르면 근심을 합니다. 주 안에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는데 근심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또 엇박자의 찬양을 많이 합니다. 아, 엇박자 이게 정말 따라 부르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따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저도 아주 힘듭니다, 이 엇박자가. 아, 또 얘들은 일어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서서 막 찬양합니다. 엉덩이를 흔들면서. 어르신들이 앉아있는데 앞에서 일어서서 찬양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예. 그러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예배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오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저의 그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시대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성경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진리도 이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어야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미안 교회가 이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야, 세미안 교회 정말 다음 세대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와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 소문을 제가 한국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분 나쁘세요? 예.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요, 이제 제가 뭐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이제는 못하지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새 가족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하겠습니까? 주일날이면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아내를 교회까지 라이드를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뭔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쳐다봅니다. 그 쳐다보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이런 말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신비한 체험으로만 생각합니다. 신비한 체험?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든지 지옥을 경험했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체험. 천국 갔다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꿈속에서라도 천국 갔다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군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 예전에 한 30년 됐나요?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체험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상가에 있을 때 간증을 시킨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 오늘 저녁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날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예, 어떤 분이냐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안티적이에요. 어느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이냐 그러면, 버스를 탔는데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어도 열받는 분이에요.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불을 지르려고 소기통을 가지고 밤에 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형님 교회 불을 지르려고 소기통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밤에 철야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소기통을 그대로 놔두고 나왔어요. 그 정도니까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친구를 죽였어요. 사고 나서. 그래서 어디 갈게요? 예, 국가에서 주는 그 콩밥을 먹으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 인간하고 살아보면은 소망이 없다, 이 인간하고 살면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고무신을 받고 신었어요. 고무신 받고 신었다는 걸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고무신을 받고 신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네가 나를 배신해? 그래? 네가 나를 배신하고 살 수 있어? 그래? 내가 너만 죽인 줄 알아? 네 부모도 다 죽일 거야? 이분은 그럴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일가족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 계신 어머니에게 내려갔어요. 왜?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저녁에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그 다음날 거사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분 간증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어디 가서 김은호 목사가 그랬다 큰일 나요. 저는 그런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빨간 점퍼를 입고 잡지책을 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뭐 야한 잡지책을 보고 있었겠죠. 예.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또 잡지책을 입고 있는데 또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깨워가지고, 어머니 누가 나를 부르는데, 어머니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창호지가 옛날에 창호지로 돼 있잖아요. 문이 창문이 창호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빛이 쫙 비치더래 갑자기. 그러더니 수레가 내려오더래요. 양쪽에 천사가 있고. 그러더니 빨간 점퍼를 입고 있는 자기가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수레 안 뜨래요. 응? 근데 수레가 쫙 올라가더래요. 한참을 올라가는데 막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들의 지적이고 꽃들이 만발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와, 너무나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게 천국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를 태운 수레가 캄캄하게 어두운 곳을 가더니 거기서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옥이죠. 예.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클로즈업 시켜서 비춰주는데 자기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시고 자기 아버지를 자세히 보니까 틀니를 하고 있었는데 틀니까지 같이 하고 있고 수많은 뱀에게 둘러싸여서 사투를 벌이고 있더래요.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비춰주는데 자기가 죽였던 친구가 거기 있는 거야. 자기 동네 새마을 지도자 이장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술 먹고 지은 죄가 그렇게 말하는데 한순간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착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 그때 무릎 꿇고 믿겠습니다 라고 눈을 떴대요. 그리고 어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니, 어머니, 무슨 일이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연세 드신 어머니가 전라도 말로
네가 뭐라고 시부렁 시부렁 거리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형님을 찾아갔어요. 형님 목사님이잖아요. 형수씨만 계시고 형님이 안 계셨어요. 기도원에 계신데요. 형님을 찾아갔어요. 형님,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때 형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니?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니? 너 같은 놈은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을 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자, 이분 간증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몇이나 돼요? 100만 명당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 김원호 목사가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예?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이란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라든지 꿈을 통해서라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냐? 그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서 체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체험되는 겁니다. 체험되지 않은 진리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오늘 이 시대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이 말씀이 영이니까. 모세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왜요? 말씀이 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임을 당하잖아요. 환경의 매임을 당하고, 상처의 매임을 당하고, 관계의 매임을 당하고, 재정의 매임을 당하고, 매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반드시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체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체험되는 거예요. 믿어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께서 영성수련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정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반응이 없으니까 움직이겠습니다. 예? 제가 키가 크길 잘했어요. 키가 작았으면 힘들 텐데. 자, 우리가 말씀하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약간 돌았기 때문에 그러지 정상적으로 한번 싹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범죄치 순종치 않으므로 범죄함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뭐가 됐다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하죠. 여기서부터 열받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꼭지가 돌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아, 맞아요. 제가 죄 많이 지었어요. 한국에서 돈 대먹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이해, 오케이. 나 죄인이야. 근데 내가 지은 죄 말고 아담이라는 사람이 인류 시조인데 그 사람이 죄 지었는데 너도 죄인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열받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망봤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망봤어? 내가 거기 곁에 있었어? 내가 따먹으라고 했어?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분 나빠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면 인정하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인 나도 죄인이다. 열받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래.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처녀가 예를 낳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알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미리 아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어요? 또 그 예수님을 영접,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 그래서 그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식인종이에요? 뭘 잡수실 게 있다고 내 안에 들어와요? 이해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재산 받고 마지막에 천국 간대. 그래서 천국 가봤냐? 그랬더니 안 가봤대. 근데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써있대. 자, 우리가 말하는 게 복음 이거예요. 말이 돼요? 오히려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이해될 수가 없어. 상식적이라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셨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어때 이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험이 없을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져.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힘 심을 당하시고 발에 못 박히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당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다가오고 믿어지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특별한 체험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 기도 응답하시고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서 체험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오기 전에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게 임했다. 그럼 여러분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 잘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론인데 이렇게 길었어요. 다른 데 같으면 끝나야 될 시간인데 소론인데 아직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드릴 수는 잘합니다. 예. 원하는 시간만 정해주면 제가 딱 마칩니다. 예. 자, 오늘 저녁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보냄을 받은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세상이 패역하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속에서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예? 이것이 세상이에요. 예.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야.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의 누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정체성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떤 거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가상이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한미연합훈련 할 때 예전에 보면은 이전 정부에서는
좀 어때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실제로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막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절대로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았어도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잖아요. 군사는 뭐하는 사람이요? 짤짤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로 부른받은 사람 뭐하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근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예? 민속 씨름을 말하죠. 뭐 이만기, 강호동,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의 씨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에서 그레코로마형 레슬링 아시죠? 아시죠? 예. 저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금메달 많이 땄거든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저런 게 없어졌어요. 별로 잘 못 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복싱, 레슬링에서 금메달 많이 땄는데 이제는 뭐 사격, 양궁 이런 데서 많이 따잖아요. 예, 이것도 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그레코로마형 보게 되면 어때요? 사빠졌고 얼마나 긴장합니까? 잠깐 하는 사이에 어때요? 업어치기 당하고, 예?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걸 말하는 겁니다. 예, 한순간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왜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씨름, 곧 레슬링으로 표현했느냐? 그것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한순간 방심하니까 어때요? 다이처럼 넘어지는 거잖아요. 한순간의 방심. 왜 우리의 씨름을 영적인, 우리의 영적 전쟁을 씨름, 예? 이렇게 레슬링으로 표현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전쟁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확실합니다. 무승부는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무승부가 없어요. 승패가 분명합니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분명해요, 분명해요. 예? 여러분 축구도 보게 되면 무승부가 있잖아요, 그죠? 야구도 12회 말까지 가가지고 안 되면 무승부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무승부가 없어요. 예? 제가 지난번 주에 볼리비아 갔다. 볼리비아. 볼리비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아,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말하면 또 괜히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몇 분이 아시는 것 같아서 우유니 사막이 있어요. 예.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가보라고 말씀드리고는 싶지 않아요. 예. 너무 좋긴 좋은데. 예. 근데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요. 볼리비아 가니까 거기 해발 4,050m더라고요. 예. 근데요. 거기 경기장에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오면 다 깨진대요. 여기만 오면 다 깨진대요. 브라질이 7대 0으로 깨졌대요. 볼리비아에. 그럴 수밖에 없죠. 뛸 수가 없어요. 예. 숨이 차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메시가 막 거품을 일으키고 쓰러졌대요. 거기 와가지고. 예. 근데 또 가서는 엄청나게 깨진대요. 내려오면 깨지고 올라오면 이기고. 근데 지난번에 아르헨티나한테 깨졌대요. 3대 0으로 볼리비아가. 처음으로. 왜 그러냐? 제일 잘하는 1군이 안 오고 2군, 3군에서 2부 리그, 3부 리그에서 고산지대에서 뛰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볼리비아를 깨뜨렸대요. 네. 이 세상에는 모든 경기는 무승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리고 방어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약한 영들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여섯 가지 무기가 되는데 그 중에 다섯 가지가 뭐냐, 다섯 가지가 방어용 무기입니다. 한 가지가 공격용 무기예요. 그래서 자 보게 되면요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가 나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의의 호심경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 복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인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되죠? 믿음의 방패,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공격력 무기인데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방어용 무기고 한 가지가 공격력 무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제 18절로 딱 건너오니까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는데 이제 18절로 딱 넘어와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잘 보세요. 거기 기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온 거라고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지금 몇 번 나왔어요? 기도, 간구,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나왔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 기도가 다섯 번 나와요. 그러니까 왜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한 다음에 곧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전신갑주가 견고해지고 탁월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신갑주가 영적 전쟁에서 탁월하게 활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제가 이번에도 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영적 전쟁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총론은 있어요. 총론. 근데 강론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라고 말하면 예? 보수적인 성도들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띠를 두르고 끄떡하며 나가서 데모를 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도 맞아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해져요.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어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싸움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면 아니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로 가보세요. 우리 교회는 점잖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격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아프리카 카얀자라는 목사님이 와서 상가교회에 있을 때 영적인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막 사역을 하더라고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통역을 할 분이 없어요. 저도 영어가 안 되고. 그래서 교인들도 영어할 분이 없어가지고 예,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고급 영어를 하신다는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 고급 영어를 하신 분을 통역자로 모셔가지고 통역을 시켰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잖아요.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하고 당장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들어가라고 그러고 거기 앉아있는 목사님 중에서 저급 영어를 하시는 분. 예. 좀 수준 높은 단어를 쓰면 이해를 못하고 나가라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분이 마지막까지 했어요. 예, 나가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어요. 영적 전쟁을 말하지만 어때요? 실제로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합동교 다니고 그런데 말씀 공부 엄청나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저도 어떻게 돌아갈지 못할 만큼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뭐 온갖 뭐 다 해요.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인들은 별로 쏘아본 적이 없다. 총알만 준비하고 쌍권총만 차고 다녀요. 신약, 구약 쌍권총만 차고 다니면서 한 번도 쏘아본 적이 없어요. 저녁에 막 꿈속에서 악몽에 시달리고 그래도 쏘아보질 못해요. 예. 총이 빠져나오질 않아요. 근데 순복음 지금은 순복음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옛날 순복음 성도들은 총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원에 넣어가지고 뺑뺑이 놀려가지고 주의 삼창하고 불길 같은 성령이여 막 주여 막 그것만 해요. 근데 그분들은 총알은 넘는데 빈총은 잘 쏴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대적하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막 빈총 맞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예 장로교인들은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실탄만 무지무지하게 준비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실탄이 없어도 빈총을 쏘는 게 낫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렇게 실탄을 준비했으면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스운 얘기,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생이요. 어떤 중학생이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예? 귀신이 나타나면 찬송을 부르세요. 귀신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세요. 그랬어요. 근데 얘가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진짜로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을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찬송을 부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맨날 축복송만 해가지고 귀신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때는 누가 더 충격받게요? 귀신이 더 충격받는 거죠. 가는 곳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랬는데 갑자기 막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그러니까 이 귀신이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자기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담례를 해야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분명히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의미는 있어요. 영적인 잘 몰라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삶이 영적 전쟁임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어도요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폴 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덧입혀진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덧입혀진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생각이 됐잖아요. 불화살. 불화살을 왜 쏘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쏘아야 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막 사탄의 불화살을 쏘아야 될 때에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의 방패가 사탄의 불화살을 이겨내려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해져야만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때요?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질 않아요.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믿음 있잖아요. 예?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꽝이에요. 아무 쓸모 없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 근데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려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나에게 참소를 하고 불화살을 쏘아대도 내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 아무리 쏘아봐라. 내가 상처받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툭 치르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게 믿음의 방패가 되고 사탄의 불화살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막 암송했는데도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라도 막한 영이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칼이 뽑아지질 않아.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 말씀 암송도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입이 열리질 않아. 대적을 하려는데 입이 열리질 않아. 소리만 질러. 그런 얘기 있어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것처럼 그 내숭떨게 앉아있어요?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확, 이 말씀이 정말 예리한 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찔러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장면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고 나머지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 말씀 벌써 떴네요. 예, 좀 성질이 참 급한 것 같아요. 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막 뜨더라고요. 오늘 낮에도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 성질이 좀 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예,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겼어요. 손 내리면 졌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이 말씀 묵상할 때 이걸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기도의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싸움의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우유니 사막 같은 데 올라가서 4000m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응답이 빠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주파수가 안 잡혀가지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결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저도 산기도를 한 3년 했는데요, 매일 한 게 아니고 매주 목요일마다. 그런데 저도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면 정해졌어요. 여기는 응답봉, 여기는 능력봉,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항상 꼭대기 가서 했어요. 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골짜기에서는 별로 기도 안 해요. 항상 꼭대기. 예? 근데 여러분, 모세가 산이 올라갔다.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현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싸움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현장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놓고 500리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놓고 배를 타고 보냈고 주님은 산 위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조는 것을 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캄캄한 밤중에 주님이 시력이 얼마나 좋아서 여러분 그 캄캄한 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힘겹게 노조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은 보셨어요. 주님은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여요. 모세는 그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손을 높이 들었어요. 손 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항복이에요. 항복.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항복입니다. 하나님 제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장된 군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주님 싸워주세요. 이게 바로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기도 안 했을까요? 피곤하니까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려서는 기도 안 하고 쉬었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올라와 손 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손을 내리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손을 들면 이겼어요. 현장을 보기 위해서요. 중요한 것 모세가 그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않고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은 골고다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현장에서 쇼부를 봐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기도의 현장에서 응답의 기쁨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렇게 기도를 쌓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이 없어요. 지금 점점 기도 현장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금요기도에 별로 안 해요. 예? 산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 없어졌어요. 기도했던 그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 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교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유식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전쟁에서 다 쓰러지고 있어요. 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예, 이번에는 이제 아주 늦게 뜨네요. 예, 갑자기 모두가 충청도 모두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굉장히 빨리 가서 이제는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기도가 뭐예요? 물론 기도와 간구를 꼭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와 간구는 좀 달라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간구는 뭐냐? 간구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님 내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간청이에요.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다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꼭 간구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와 간구가 다 필요해요. 맞죠?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와 간구를 말하면서 앞에다가 관용사인 모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예? 그렇죠?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사탄의 공격 루트가 더 많아지고 또 우리를 향한 사탄의 어때요? 그 공격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예, 뭐 신고 그리고 또 뭐 밤마다 할 것 없으니까 앉아서 뭐 카투나 치고 고스톱이나 치고 이럴 때는 사탄의 공격 목표 루트가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단순했어요. 미국 생활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여기가 무슨 이태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근데 한국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예. 1차로 끝나지 않아요? 2차, 3차. 예. 막 그래서 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발달되면서 지금은 사탄의 공격 루트가 많아졌어요. AI를 통한 사탄의 공격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루트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정도잖아요. 요즘에는 뭐요? 컴퓨터도 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예,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욕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너 욕하지 말고 말해봐. 말을 못해요. 너 욕하지 말고 말해봐.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 일단 욕을 해야 돼. 야슈.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말이 나와요. 예. 얼마나 사탄의 공격 루트가 많아졌어요. 다양해졌어요. 시대가 발달하면서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탄의 공격 루트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죠? 광범위해져야 돼요. 이제 우리의 기도도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언제까지나 나와 내 가정과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와 이 시대의 문화와 선교사님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어때요?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주보를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작년에 있잖아요 달라스에서 총기 사건 났죠. 우리 교포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제가 그 아울렛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출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달라스의 뉴스송 교회라고 그 교회의 신실한 부부였어요. 예, 다 의사고 그랬는데 근데 둘째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세 살짜리는 엄마가 품에 안고 있었거든요. 6살짜리는 아빠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 아빠가 3살짜리는 안고 있었고 엄마가 큰애 6살짜리는 손에 들고 손을 손잡고 있었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총을 난사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피가 팍팍 쏟아오는 그 가슴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게 살아났는데 예. 너무 아프죠. 마음 아프죠. 엄마 아빠 죽어가는 걸 다 봤으니까 걔가 그 현장에서 미국인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품속에서 건져냈거든요. 예. 트라우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지금도 꼭 경찰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는데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좀 가르쳐달래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 온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 아이의 상태를 좀 알아봐달래요. 왜? 자기가 매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요 넓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기도할 내용이 더 많아져요. 어떤 분은 저는요 5분도 기도할 게 없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도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도 오랜만에 만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멀뚱멀뚱 쳐다보이는. 근데 어때요? 금실이 좋은 부부들은 대화를 많이 한 부부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얘기하지 말고 자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자자. 근데 또 말이 나와요.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어때요? 자주 말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할 얘기가 더 많아져요.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기러기 엄마 아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캐나다 집회 갔는데 기러기 엄마들이 저를 밥을 샀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내가 가만히 들었어요. 밥 먹으면서 들으면 안 되는데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기러기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더라고. 나 있잖아 시골 서울에 가면은 아빠 만나는데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죽겠어. 공항에서 아빠가 나왔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쑥스럽대요. 와 너무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는데 공항에서 할 말이 없대. 자기들끼리 수다를 너무 잘 떨면서.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 할 얘기가 많아져요. 기도의 시경이 넓혀져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시계가 없어요? 아 저기구나. 7시 반 10분 안에 마칠게요. 예. 이제 본론인데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자, 이 기도를 말하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우리 연약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기도다. 맞죠?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올해는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는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근데 와서 보니까 잠을 퍼 자고 있었어요. 세 번이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기도를 필요로 한다. 나는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를 안 하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박신혜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신혜는 아세요? 아,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 박신혜 내가 그 어머니로부터 간증을 들었는데 그 할머니죠. 할머니가 기도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예전에 자기 아들 집에 오면요 꼭 3일을 금식하신대요. 와 나는 그거 보고 나는 따라가지도 못하겠어. 나는 손주들 막 안아주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분은 자녀들 집에 가면은요 그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3일을 금식하신대. 3일을. 와 대단한 분이에요. 예? 예전에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안 되는 거야. 예? 기도 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기도처럼 예민한 게 없어요. 조금만 마음이 상심이 돼도 기도가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겨도 기도가 안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기도가 잘 되는 사람 봤어요? 나는 목사님 부부싸움만 하면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기도가 깊이가 있어요. 그런 분 계세요? 기도 부부싸움만 하면 할수록 기도가 잘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특이한 분. 그런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사탄의 참소를 당하게 되죠. 네가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러냐? 이 잡사야, 네가 집사냐? 응?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 사탄의 참소를 받게 되죠. 기도는 참 예민합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요, 육을 입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육을 가진 인간이 어때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육신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지하실에서 한 15명에서 15명 놓고 금요기도를 인도하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놈이 금요기도에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새벽기도는 주님이 만드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했고 금요기도는 힘들었어요. 3시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와, 여러분, 3시간 기도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난 다음에 티타임을 가졌어요. 왜 티타임을 가져요? 기도 시간에 힘드니까. 5분만 갖겠습니다. 20분이 지나도 안 일어나요. 힘드니까. 3시간 기도 인도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올라가서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꼭 믿음 없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교도 아마 그런 사람이 꼭 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지하도 안 차는데 본당 올라갑니까? 이렇게 말한 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금요기도를 인도하는데 3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30분인데 3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티타임 없어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 욕심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읽지 않고 씁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냐 그러면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선과 악의 문제라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예? 그렇지 않아요? 서울 약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서울 상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서울 상대는 뭐예요? 서울에 상당히 떨어진 대학. 약대는 뭐예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어려워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맞는지 캐나다로 가는 게 맞는지 달라스로 가는 게 맞는지, 예? 이곳으로 오는 게 맞는지. 막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항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두 번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예. 이전 성경은 무시로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항상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안 됩니다. 핑계예요, 핑계.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있으면요 항상 기도가 가능해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기도했잖아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기도할 상황이에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도가 나고 회사가 불이 나고 자녀가 삼수인데 떨어지고 그래도 기도가 나오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해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